한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와 댓글을 장인정 아나운서가 쉽게, 친절하게, 똑소리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바로 시작합니다. 예,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인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첫 번째 검색어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일본 찾아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팎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 이번 주 아주 뜨거운 이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던 일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제 마무리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서 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또 안팎에서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있어서 좀 진행이 지금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핵심은 아마 공정성인 것 같은데 네. 안팎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의 정규직 노조. 또 내부에서의 반발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공사 사장의 일방적인 청원 경찰 직고용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청원이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공정성에 대한 굉장히 큰 화두를 안고 있는 것인데 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분들을 정규직 고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리를 뺏기게 될까 봐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와 겹쳐서 사실 고용시장에 정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예. 이 국민청원 청원인은요.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불행입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촉발된 게 그 네. 5천만 원 운운하는 아마 글이었던 것 같은데 청원경찰로 즉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지금의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졸 초임 연봉 수준과는 다르게 별도로 이들은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을 해서 예. 평균 3,500만 원 정도 수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완전히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가 좀 확산이 되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죠. 네, 취업준비생들은 자리를 뺏는 조치라는 지적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 5월 10일 그러니까 이 정규직 전환이 공론화되기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등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임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필기시험 등의 공채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뭐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우리는 결과의 평등을 원한 게 아니라 과정의 평등을 원한 것이다. 시험 봐서 뽑으세요, 공채로. 기존 근로자 가점 조금 주고서 공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저기 알바로 들어갈 걸. 2년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제가 왜 공부를 했는지 허탈하네요. 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임금 체계도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너무 반발하는 거 아닌가요? 정규직에 목을 매게 되는 사회 현실이 씁쓸하네요. 예. 유럽은 일자리의 유무로 싸우지 이렇게 한국처럼 정규직에 목매지 않는데
원래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인원을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고용 안정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할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픈가요? 라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동안 잘못된 체계로 채용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어왔고 이제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현명한 해법들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가정폭력이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등의 가정폭력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폭력을 피해자가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동작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손동작을 본다면 관심을 가지자며 누리꾼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예,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또 골목상권도 얼어붙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등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과관계 아니겠습니까? 왜 대체 이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은 무슨 상관관계이길래 이렇죠? 우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예. 스트레스도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규제를 이렇게 봉쇄를 하기도 해서 예. 고립이 쉬워지고 또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이런 봉쇄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하. 이런 기사들이 외국에서 지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현실이라면서요. 맞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그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아동학대 문제에서도 불거졌지만 이렇게 집에서 고립되어서 이 폭력의 피해자가 돼버리면 마땅히 이걸 알리고 구제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여성재단에서는 가정폭력 알리기 캠페인을 구상을 해서 예. 가정폭력을 알리는 손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동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 오른쪽 손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예. 엄지손가락을 접고 네. 그리고 후에 그 나머지 손가락을 모두 접어서 이렇게 주먹 모양이 되도록 예. 하는 동작인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가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 동작을 본 사람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예. 뭐 코로나19로 세계여행을 지금은 물론 다닐 수 없지만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앞으로 이런 신호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예. 좀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캠페인인 것 네.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해지는 내용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죠. 자,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손동작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겠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신호를 알아듣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시도와 방법은 충분히 좋은데 손동작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할 만한 동작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이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호를 보냈을 때 알아차릴 네.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꼭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검색어 가보도록 하죠. 지난 16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경기 안산시 한 유치원의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99명으로 늘었다. 이 중 원생의 동생 등 가족도 있으며 일부 원생은 용혈성 요독증 혹은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단체 급식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치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 얼마 전에 한 그 햄버거 대형 체인점에서 이런 문제가 또 불거졌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네. 많이 크게 화제가 됐었죠. 이번엔 또 유치원인데 자세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는 전체 원생이
184명인 A 유치원 어린이 중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지난 22일까지 99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어린이들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에서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유치원 어린이들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네. 처음 환자가 발생한 게 지난 16일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부터 4명의 원생들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17일, 다음날 17일에는 10명이 복통과 또 설사 증세를 보인 뒤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한 겁니다. 예, 전에도 뉴스를 통해 접하긴 했는데 이 햄버거병이 일명 햄버거병이죠. 아이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햄버거병은 1982년에 미국에서 덜리킨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부터 이렇게 햄버거병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건데요. 이 햄버거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수속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도 하는 병이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고 이 안산 유치원생들 중에서도 5명이 지금 수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집단 발병의 혹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우선 보건당국은 이 원생들이 단체 급식을 통해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걸로 보고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름철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를 해서 보관을 제대로 해둬야 할 음식 재료를 일부 보관하지 않았던 이 유치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초래한 음식이나 특정 식사 시기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빨리 원인을 좀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아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제 친구 아들이 지금 힘들게 투병 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이탈이 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원통하네요. 뉴스를 보니까 식단에 불고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소고기도 잘 안 익히면 장이 약한 아이들은 저렇게 될 수 있대요.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할 텐데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하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과태료? 지금 그게 처벌이라고 내린 건가? 조사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우리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원인을 밝히고요. 아이고, 아이들 좀 치료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검색어 가보도록 하죠. 지난 22일 제주공항에서 10대 가출 청소년이 주운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검색대를 통과해 거기에 탑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청소년은 기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적발됐는데 이로 인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가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측은 마스크 착용으로 검색 요원이 통과시킨 것 같다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는 이 소식 보면서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그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일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2일 제주공항에서 다소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1시 45분쯤에 14살 A군이 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주어서 검색대를 통과하고요. 그대로 또 비행기까지 탄 겁니다. 해당 항공편은 오후 3시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96편이었습니다. 예, 아니 공항은 보안에 철저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측은요. A군의 덩치가 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검색요원이 통과를 시킨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원래 주인과 좌석이 중복되는데도 탑승이 된 것은 중복벨이 당시 울리기는 했었대요. 예. 그 당시 직원이 바코드의 단순 오류로 착각한 것 같다라고 에어부산 측에서는 이렇게 각각 해명을 했습니다. 예, 마스크도 좀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마스크 벗어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한 모양이죠? 그러면 어떻게 발각이 됐습니까? 네, A군이 훔친 탑승권과 신분증의 주인은요. 무인 발권기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다시 발급을 받고 A군이 기내에 들어간 후 약 1분 후에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먼저 기내에 올랐던 A군은 좌석에 앉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숨었던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승무원이 화장실에서 발견을 하면서 중복 탑승이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이 학생은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때문에 항공기가 지연되고 소동도 빚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항공기가 활주로로 진입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다시 항공기를 돌리는 램프 리턴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출발 예정 시각보다 1시간이 넘게 비행기가 지연이 됐는데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은 195명이었다고 합니다. 괜히 또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선 경찰은 A군을 항공보안법 위반 그리고 점유 이탈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A군을 입건을 하고 또 범행 동기와 어떻게 기내에 진입했는지 이런 과정 등을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자, 누리꾼들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좋은 얘기는 안 할 거고. 네,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났네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훈련받은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는 마음만 먹으면 다 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고요. 예. 저 청소년은 대단한 깡이네. 근데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4살이 30대로 보이는 걸까요? 저럴 거면 신분증은 왜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중복 탑승하지 않았으면 알아내지도 못했겠네. 그러게요. 보안 검색이 완전히 엉터리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 테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 다른 문제들 때문에 공항은 항상 이렇게 초긴장 상태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철저하게 이 단속을 하는 줄 알았었는데 허점이 드러난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이게 잘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저 청소년 대단한 깡이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일일 일깡 하다가 아주 큰 사고를 쳐버렸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